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다녀온 두바이에 있는 알마하 리조트 소개해 드리려고요. 정식 이름은 메리어트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알마하 럭셔리 컬렉션 데저트 리조트 앤스파 두바이입니다. 너무 길죠? 먼저 예약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저는 4월 말 주말 투숙했습니다. 알마하 리조트는 네이버 호텔 최저가 검색 기준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비수기에는 200만원, 성수기에는 240만원 이상으로 예약이 가능하고요. 이곳은 조식, 중식, 석식 총 3식을 제공하는 풀보드 밀플랜을 제공하고 전 객실 풀빌라로 구성된 곳이에요. 저는 메리어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포인트 숙박으로 예약했고요. 11만 8천 포인트로 예약했어요. 메리어트 포인트는 중고 나라에서도 판매되기도 하는데요. 1포인트당 9.5원으로 구입하시면 112만원 정도라 다른 호텔 예약 사이트보다 반값 정도에 예약할 수 있어요. 시기에 따라 소요 포인트가 조금씩 달라 여름에는 좀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만 여름에는 무척 덥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은 가는 방법입니다. 알마하 리조트는 두바이 공항에서 구글맵 기준 7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있어요. 두바이 사막 보존보호구역 내에 있어서 매우 넓고 평화로운 사막 한가운데에 있어요. 그렇다 보니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온전히 휴식을 취하기 좋은 곳이에요. 예약을 하게 되면 호텔에서 메일을 보내주는데요. 구글맵에 검색되는 리조트 주소 말고 다른 위치에 GPS 링크를 보내줍니다. 그 링크로 연계된 지도로 가야 덜 헤매고 갈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리조트로 이동하는 방법은 첫 번째 호텔에서 보내주는 차량 이용, 두 번째 택시 이용, 세 번째 차를 렌트하는 방법이 있어요. 호텔에서 보내주는 차량은 차량의 종류에 따라 편도 340디리함에서 700디리함 정도예요. 제일 저렴한 차량으로 예약 시 340디리함, 약 12만원 정도로 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왕복 24만원 정도 되겠죠? 저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더라고요. 그리고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부킹닷컴에서 택시 예약으로 왕복 12만원에서 13만원대 예약도 가능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이 방법을 이용할까 했지만 두바이 공항에 아침 일찍 도착해서 올드타운 쪽을 좀 둘러보고 리조트로 가기 위해서는 렌트카가 좀더 합리적인 것 같아 렌트카로 결정했어요. 두바이 공항 허츠렌트카로 이틀 360디르함 약 13만원으로 예약했어요. 결론은 잘한 선택이었답니다. 이른 아침 리조트에 도착해도 리셉션 공간 외에는 특별히 있을 곳이 없더라고요. 덕분에 가고 싶었던 두바이 올드타운, 테라솔리스 두바이도 갈수 있었어요. 체크아웃 후 두바이 시내 쇼핑몰 다니기에도 좋았고요. 운전은 한국과 같은 핸들 방향으로 어렵지 않아서 한국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렌트카 강추드려요. 운전을 해서 알마하 리조트로 근처에 가시게 되면 리조트 입구가 보이는 곳에서 약 20분 정도 더 들어가셔야 해요. 중간에 한번더 직원이 예약자를 확인하는 곳도 지나야 해요. 중간에 비포장길도 지나야 합니다. 저는 12시 10분 정도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리셉션 공간에서 웰컴 드링크를 마시고요. 웰컴 드링크가 담긴 그릇에 그림은 아라비안 오리트인 알마하래요. 이 리조트 이름도 이 알마하에서 따온 것이라고 해요. 그럼 방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도착해서 먼저 점심을 먹고, 베두인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물건들로 장식이 되어 있는 로비 공간을 구경하면서 사진을 찍다 보니 준비되었다고 하여 버기카로 데려다 주었어요. 제가 묵은 방은 34호예요. 로비 건물과는 좀 거리가 있지만 조용하고 프라이빗해서 만족스러웠답니다. 베두인 텐트를 모티브로 지은 곳인 베두인 스위트룸이에요. 열쇠도 느낌 있죠? 룸은 대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미니바 물술이 있고요. 오른쪽에 욕실과 화장실이 있어요. 어메니티는 바이레도 대용량이에요. 미니바 옆에 화장대가 있고요. 아래에 헤어드라이어가 있어요. 그리고 침실이에요. 소파는 널찍하고 프라이빗풀이 잘 보이죠. 이 리조트에 오고 싶었던 제일 큰 이유는 바로 사막뷰 프라이빗풀 때문이었어요. 주변에 수풀이 많은 곳은 트여있는 사막뷰가 아니라 저는 미리 메일로 트윈뷰를 달라고 요청했어요. 한쪽에 책상도 있고 블루투스 스피커도 있었어요. 소파 테이블 위에는 과일과 대추야자, 견과류가 있었어요. 꼬냑이 물어라 수영하면서 술알 모신 저도 한잔했어요. 기분 내기. 한편에 그림 그릴 수 있는 인젤과 색연필까지. 제가 그림 솜씨만 좀 있었어도 그림 좀 그려왔을 텐데 그건 좀 아쉽더라고요. 수영장에 들어가 물놀이 하다 보면 가젤이 와서 물도 먹고 하는데요. 그래서 일부러 마실 수 있는 물을 수영장에 사용한대요. 사람을 무서워하는지 제가 부르면 멀리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래도 너무너무 귀여웠어요. 수영장은 밤이 되면 낮 동안 데워져서 따뜻하더라고요.
저는 아침 일찍 사막에 나가 해 뜨는 거 구경도 했어요. 1박이라 자는 시간마저 아까운 거 있죠? 사막 쪽에서 보이는 우리 방 모습, 베두인 텐트 모습이 멋지죠. 다음은 식사편입니다. 알디안 레스토랑에서 중식, 석식, 조식을 다 먹을 수 있어요. 저희 조식은 인룸 다이닝으로 먹었고 중식, 석식은 알디안 레스토랑에서 먹었어요. 점심에는 해가 뜨겁고 더워서 실내에서 먹었습니다. 중식은 12시 반에서 2시 반 사이에 먹을 수 있어요. 식전빵이 있고 스타터로 비프 타르타르, 메인은 치킨 티카를 주문했어요. 디저트로는 셔벗을 먹었는데요. 재료가 신선해서 맛있었는데 더워서 그런지 저는 셔벗이 제일 맛있었어요. 3일 트랙을 하고 돌아와 방으로 가기 전 알디안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저녁은 7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드실 수 있어요. 밤이 되자 분위기가 너무 좋아 야외에 자리를 잡았어요. 사막에서 먹는 저녁이라 너무 신났어요. 메뉴판을 이렇게 주시고 주문을 신중하게 했습니다. 스타터로 연어가래비 가르파초, 메인은 비프필렛, 디저트는 티라미슈 먹었어요. 저는 중식 때보다 저녁이 훨씬 맛있었어요. 분위기도 한몫했으려나요? 다음날 아침 조식 인룸 다이닝으로 주문했어요. 일부러 수영장매 옆에서 먹고 싶어 테이블도 옮겼어요. 알마 오믈렛, 에그로얄, 프렌치 토스트, 트로피칼 그래놀라, 애플 주스, 수박 주스 주문했고요. 기본으로 토스트와 잼, 버터가 함께 나왔어요. 애플 주스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먹다 보니 양이 생각보다 작아 더 주문할 걸 좀 잠시 후회했어요. 그런데 사실 컵라면도 같이 먹긴 했어요. 그리고 룸에 있는 커피도 내려서 수영장에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애프터눈티, 로비에 오후에 간단히 차와 다과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카멜밀크도 있어서 맛보았는데 배추 들어간 맛이 제 입맛엔 좀 안 맞았어요. 그래도 경험해본 걸로 만족. 다음은 액티비티예요. 이곳에 묵으면 두 가지 액티비티가 무료예요. 무료 액티비티는 다음과 같고요. 유료 액티비티는 말타기, 사막 드라이브로 인당 270디르함 추가 금액이 있대요. 저는 5시 45분 카멜트랙, 다음날 6시 팔코니를 예약했어요. 먼저 카멜트랙입니다. 5시 30분에 로비에서 기다리면 가이드가 데리고 이동을 합니다. 가면 낙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낙타 한 마리당 일행 2명씩 탔어요. 생각보다 많이 높은 편이에요. 낙타를 타면 스태프분들이 사진도 찍어주십니다. 몇 년 전 모로코에 갔을 때 낙타를 타고 사막에 갔는데 풍물을 잡더니 선셋 때 길게 늘어선 낙타 행렬의 그림자 모습을 찍을 수 없어서 좀 아쉬웠었는데 이번에는 사진을 찍었어요. 25분 정도 타고 가는데요. 가는 동안 멀리 아라비안 오릭스인 알마아도 봤어요. 알마아는 사막 환경에 잘 적응하는 동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의 국가동물이래요. 도착하면 미리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이 먼저 선셋을 보고 계셨어요. 스파클링 와인과 딸기, 물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선셋에 치열수도 하고 선셋을 다 즐기고 돌아올 땐 낙타를 탈 자신이 없어서 스텝에게 말하니 차를 태워주셨어요. 혹시 가신다면 가실 땐 낙타, 오실 땐 차 타고 오세요. 그리고 다음날 팔콘이는요, 아침 6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5시 30분 정도 로비에 가서 기다렸어요. 팔콘이 액티비티 하는 분들과 조금 걸어서 사막 아래로 내려갔어요. 끝나고 올라올 때는 좀 힘들었어요. 훈련된 매와 독수리들이 한 마리씩 먹이를 낚아채는 모습 등을 보여주는 시간이었어요. 매와 독수리가 생각보다 무지 빠르더라고요. 끝나고 한 명씩 칼에 매를 안게 해서 사진도 찍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처음 경험한 체험이라 저는 좀 재밌었어요. 자, 여기까지 두바이 럭셔리 리조트 알마아 리조트 소개였습니다. 신혼여행으로도 많이들 가시던데 실제로 가족 단위 여행객들도 많아 좀 부러웠습니다. 10살 미만 아동은 동반 투숙이 안 되는 곳이라 아이들을 볼 수 없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빌라들끼리 간격이 있어 프라이빗한 곳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풀보드 식사 제공으로 식사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음식도 맛있었어요. 그리고 귀여운 가지들도 만날 수 있어 저는 좋았답니다. 물가 비싼 두바이에서 2명 100만원 가량으로 풀보드 제공에 풀필하면 한 번쯤 먹어볼 만한 곳 같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